마음속에 성경에 대해서 이런 게 알고 싶다 그런 거 있으세요? 그 맨 처음에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뭐 말씀은 하나님이었다. 예. 이 말이 있었는데 그 쭉 예. 서두 부분 있잖아요. 예. 그 부분이 너무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게 그 서두 부분에 있고 이제 다른 복음은 없는데 요한복음이 그 신약 중에서도 가장 그 이제 조금 이렇게 성격이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네. 다른 그 새 복음보다. 근데 왜 그 말이 그 어려운 말이 그 지루하고 어려운 말이 왜 있었는가 그게 좀 항상 궁금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러분이 뉴스타트 일부 강의를 들으시면서 우리 모든 사람은 사랑 안에서 살고 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우리 인간의 몸에서는 암세포들이 매일 생긴다. 그렇죠? 이게 암세포고 이 암세포가 매일 생기는데 모든 사람의 몸 안에서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암 환자가 안 돼. 안 되는 이유는 모든 사람들의 몸 안에 있는 이 T세포들이 암세포가 생기면 이 암세포 쪽으로 몰려가. 그래서 이 하얗고 동글동글한 이 T세포 안에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물질을 생산할 수 있는 이 빨간색 유전자가 있는데 이 유전자가 다 이렇게 꺼져 있다가 이렇게 가까이 가게 되면 유전자가 어떻게 켜진다. 그렇죠? 근데 유전자가 켜지면 자, 이 T세포가 길쭉해진다. 그렇죠? 왜? 유전자가 이렇게 켜지기 때문에 활성화돼. 아직도 활성화 안 됐을 때는 T세포가 그냥 동글동글했어요. 그렇죠? 이제 이렇게 활성화되고 유전자가 켜지면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서 암세포 쪽으로 뿌려주면 이 암세포가 이렇게 팍 죽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이거를 의식할 수도 없어. 우리는 의식하지도 않는 가운데 나를 암에 걸려서 죽지 않게 하시려고. 그렇죠? 이 T세포를 온 몸에서, 여러 군데에서 왔다 갔다 하던 T세포를 일부러 암세포 쪽으로 불러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라. 이거는 의사도 할 수 없는 일이야. 인간의 능력으로는 안 돼. 이런 능력은 초인간적. 초인간적 그러면 결국 그거는 뭐예요? 영적 차원이야.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암세포를 매일매일 죽이기 때문에 우리는 암 환자가 안 되고 건강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다. 그런데 이 꺼진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를 저렇게 켜줘서 저렇게 암세포를 죽일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그것이 바로 생명 에너지다. 그렇죠? 그 에너지가 없으면 유전자 안 켜지고 유전자 안 켜지면 다 죽어. 세포들이 작동을 못하니까.
그러면 그 생명에너지의 본질은 뭐냐? 이 꺼진 유전자를 켜줘서 저렇게 우리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 암 환자가 안 되게 하고 또 내가 암에 걸렸을지라도 암을 낫게 해주는 그 유전자를 켜주는 에너지. 그게 생명에너지인데 그 생명에너지의 본질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것이 진선미요. 그 진선미를 다 합하면 그것이 사랑이다.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아. 우리가 만질 수도 없어. 그 사랑은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이야. 조금 더 종교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마음은 곧 하나님의 뜻이지. 그래서 우리가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한다? 뜻에 반응한다. 근데 그 나쁜 뜻은 악령들의 뜻이고 좋은 뜻은 하나님의 뜻, 사랑이다. 그 사랑은 무조건적이다. 그러니까 김정은이 유전자도 하나님이 다 돌봐주고 있다. 왜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 사실 김정은이나 우리나 비교해봐도 특히 김정은이가 더 나쁜 놈이라고 말할 수도 사실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교회 나가건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든 나는 무신론자라고 외치든 아무 상관없이 심지어 누구까지도 기린까지도 인과 칼슘이 부족하면 하나님이 그 죽은 동물의 뼈가 땡기도록 그러니까 모든 생명체는 이 생명 에너지 생기를 받고 사는데 그 생기는 생명 에너지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뜻은 어떻게 표현이 된다? 말로 표현이 된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뜻이 표현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말, 그 다음에 뭐예요? 글. 그래서 글은 결국은 말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라는 책, 그 글을 하나님의 뭐라고? 말씀이다. 그래서 태초라는 것은 이 큰 광대한 우주의 시작을 태초라고 그러죠. 지금 과학자들이 말하는 태초는 뭐예요? 아무것도 없었다. 그런데 이 우주가 어떻게 시작이 됐다? 빅뱅이라 그럽니다. 빅뱅이란 말도. 그래서 과학자들은 지금 이 우주가 어떻게 생겨났겠냐를 설명할 때 큰 에너지가 있었다. 이 에너지가 농축이 돼 있다가 빵 하고 폭발했다. 그래서 그 에너지가 방출돼서 나오면서 그래서 지구도 탄생하고 다 만들어졌대. 왜? 모든 물체는 알고 보면 뭐예요? 에너지니까. 그래서 태초에 에너지가 있었다. 태초에 생명의 에너지가 있었다. 그 생명의 에너지는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태초에 말씀. 그 말씀, 그 뜻, 에너지가 없이는
아무것도 만들어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태초에 그 에너지가 존재하지 않았다면은 아무것도 이 세상, 이 우주에 존재할 수가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지금 지구가 있고 저 수많은 별들이 있고, 우리 인간이 존재하고 있고 그런 걸 보면 태초에 뭐가 있었는 게 분명해. 에너지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에너지 중에, 그 에너지는 어떤 에너지냐면은 있도록 하는 에너지야. 없었던 것을 있도록 하는 에너지. 없었던 것을, 없었던 것을 있도록 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그게 사랑 맞아요. 그게 사랑. 사랑이 아니라면, 없으면 없는 대로 살지 뭐. 있어봐야 귀찮다. 요즘 젊은이들이 자꾸 사랑이 없어지기 때문에, 자식 낳으면 힘들다 이거야. 그 힘들기 싫다 이거야. 힘들기 싫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 마음에는 사랑이 없다 이거야.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힘들어도 있게 하고 싶은 마음이야. 힘드는 거하고 상관없어. 내가 힘들지라도 존재하도록 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간이 지금 이렇게 존재하고 있고 지구가 존재하고 있고 달이 있고 별이 있고 모든 것이 있는 것은 모든 것이 이렇게 생겨나기 전에 뜻이 있었다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 말씀은 사랑이고. 그 사랑은 곧 누구예요? 그 사랑이 곧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없었다면 지금 이 온 우주에 존재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건 과학적으로도 맞아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그 빅뱅설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학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 태초부터 있었다는 에너지는 어디서 왔냐? 그러면 과학자들이 뭐라 그러게? 우리는 모른다. 그게 있어야만 된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모르는 게 뭐예요? 모르는 게 아니라 알기가 싫지. 그 에너지의 주인이 바로 누구야? 하나님이다. 그래서 창조주다.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그래서 성경은,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고 번역했는데, 이거는 참 번역 잘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태초에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뜻이니까, 그거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있는이라 그러는 것보다는 뭐예요? 계시느니라가 이게 괜찮은 번역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자, 이상구 박사가 쓴 책이 저기 있다. 그 책은, 이상구 박사가 쓴 책은 이상구 박사의 뜻이다. 그 책이 이상구 박사와 함께 있어야 안 있어요? 함께 있고, 그 다음에 그 책에 기록된 그 뜻이 바로 이상구다. 이 말입니다. 그거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인간은 그 뜻이 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 마음속에 내가 어떤 뜻을 품었냐에 따라서 그 뜻에 따라서 그 뜻이 바로 나야.
그 뜻이 바로 나의 정체성이에요. 자, 여기 똥이, 여기 이제 통이 있는데, 그 통 속에 똥이 있으면 그 통은 뭐예요? 똥통이야. 그 똥의, 그 통의 정체성은 똥이야. 그 통 속에, 그 통 속에 과일이 있다면, 그 통은 과일을 위하여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일이 그 통의 정체성을 결정해 주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은 내 마음 속에 품은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사랑의 뜻을 품었으면, 품었으면 그것은 나의 정체성은 사랑이요. 또 나의 정체, 그 사랑의 주인은 하나님이니까 나는 그 사랑이신 하나님의 자녀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서 잘 읽어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라고 부릅니다. 내 제자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말씀하신 것, 하신 일, 하신 행동, 이런 것들을 다 각자 자기의 관점에서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제자는 기록 안 한 것도 있고, 이 제자는 기록했는데 이 제자는 기록 안 한 것도 있고, 그리고 조금씩 다르게 기록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마태라는 제자와 마가, 누가라는 제자는 상당히 다 현실적으로 기록했어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기록했고, 근데 요한은, 그리고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기록이 많은데, 요한은 상당히 추상적이에요. 그리고 추상적이란 말은 더 영적이고, 그래서 요한은 항상 뭐를 핵심적으로 기록하고 있냐 하면, 자, 그러니까 요한은 시작부터 태초에 뭐라 그래요? 말씀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은 이 핵심을 알았어도 기록은 안 했어. 그러니까 요한은 좀 더 무선적이라, 아마 요즘 말하면 철학적이지. 그렇죠. 그리고 더 영적이고 더 구체적이기보다는 추상적. 그래서 마태나 마가나 누가라는 이 세 제자가 별로 언급하지 않은 것들을 요한은 집중적으로 언급하는 게 있는데, 그것이 뭐게? 그것이 바로 사랑, 생명입니다. 사랑과 생명. 그래서 요한을 사랑의 사도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요한은 다 계속 사랑이 안 빠져요. 사랑이 안 빠지고, 그 다음에 생명. 그래서 요한은 영생, 생명, 사랑, 이 얘기를 계속 합니다. 그러니까, 영생, 생명, 사랑, 이거는 다 좀 구체적인 손에, 눈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상당히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은 왜 다른 제자들처럼 좀 더 이렇게 철학적이고 추상적이고 영적인 차원에서 얘기를 했느냐? 그래서 신학자들의 말을 빌리면
이 요한복음이 쓰여진 목적은 주로 그 그리스 사람들. 그래서 그 당시가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난 때가 로마 시대입니다. 로마라는 나라는 어느 나라를 물려받은 나라입니까? 그리스를 물려받았습니다. 그리스라는 나라는 옛날부터 있었지만 그리스가 세계를 지배하게 된 것은 알렉산더 대왕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는 뭐 별 볼 일 없었는데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나오면서 이 알렉산더 대왕이 왜냐하면 고대 그리스는 다 도시 국가들이에요. 도시 국가. 그러니까 나라가 다 일본도 그랬거든요. 일본도 다 지방 국가야. 그러니까 일본이 옛날에는 아무 힘이 없었어. 다 분산돼 있으니까. 그러다가 오다 노부나가라는 그 장군이 나와가지고 그 일본을 통일하기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결국 도요토미 히데요시 오다 노부나가를 뒤로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 일본을 이제 통일하니까 이제는 그래서 겁이 난 거 아니에요. 통일하고 나니까 이제는 안에서 자기들끼리 이제 누가 더 권력을 차지하나. 그래서 그거를 막기 위해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임진왜란을 시작한 거예요. 한국 시작. 그렇게 된 거거든요. 자, 그래서 그래서 이제 알렉산더가 온 그리스를 한 나라로 탁 통일하고, 근데 그 당시에 그리스가 가장 세계에서 문화 수준이 높았어요. 그래서 유명한 학자, 무슨 유명한 학자, 그러면 여러분 다 알잖아요.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뭐 수학자, 뭐 피다고라스니, 뭐 이런, 유명한 사람은 전부 그리스 사람. 그냥 온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를 다 좋아할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가 맨 처음 시작한 게 뭐예요? 민주주의도 시작하고. 그렇죠. 그때 이제 알렉산더가 그 당시 그리스 사람들의 자존심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왜 세계를 정복했냐?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사람이 참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31살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20대부터 세계를 정복하기 시작했죠. 세계 정복의 목적이 뭐였게? 알렉산더가 철이 들면서 이렇게 세계를 살펴보니까 다 무식해. 세상이 너무너무 무식해. 그리고 막 그래가지고 이 세상을 그리스식으로 해방시켜야 됩니다. 그 뜻은 좋아요 안 좋아요? 진짜 좋은 뜻입니다. 그래서 그 알렉산더가 그리스의 문화를 다 그래서 자기가 점령하는 나라, 그 당시 강대국 중에 이집트가 있는데 그 이집트를 점령하고 거기다가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만들어가지고 그 도시를 통해가지고 그리스 문화를 집토해. 그래서 온 세상을 그 그리스의 사상을 그 당시에 헬레니즘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헬레니즘. 그래서 온 나라들이 학자들이 다 그리스를 존경했어.
그러다가 알렉산더가 탁 죽고, 갑자기 죽어버렸죠. 그 31살 죽어버렸고, 그 광대한 그리스 제국이 내 나라로 나뉜 거예요. 그런데 내 장군이 나눠먹게 한 거예요. 그 내 나라가 내 나라를 로마가 다 잡아먹은 거야. 그래서 로마는 바로 무슨 문화를 그대로 물려받은 거예요? 그리스 문화를 그대로 물려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가 예루살렘을 정복한 거예요. 이스라엘을. 그래서 그 당시 유대인들도 로마가 정복한 거 우리는 너무 좋다. 왜? 우리도 이렇게 무식하게 살고 있을 게 아니라 누구 문화를 받아들여야 된다? 그 헬레니즘, 그리스 문화를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문화를 사랑한 사람이 헤롯이라는 사람. 그래서 그 헤롯을 로마 황제가 유대인들을 통치하는 왕으로 삼아준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로마 황제는 왜 헤롯을 왕으로 세웠어요? 이 이스라엘을 성경에서 떠나게 하고 어느 사상? 헬레니즘, 그리스 사상을 받아들이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러니까 그리스 문화가 헬레니즘이라는 그리스 문화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식층들이 그리스 문화를 접하게 되면 뿅 가는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플라톤, 이 막 세계 최고, 최고의 지식인들 아니에요. 그러면 철학뿐만 아니죠. 수학, 과학, 이런 모든 면에서 세계 최고인 거예요. 근데 그리스 문화는 요즘 세상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의 그 문화는 무슨 문화예요? 네? 컴퓨터 문화, 그렇죠? 최고야, 최고. 그래서 사람들이 글로 지금 다 쏠리고 있잖아요. 인공지능, 알파고, 와. IT 문화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 그런 IT 문화. 그래서 이제 그리스는 뭐를 인정하지 않아요? 유일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을 자기들 마음대로 쪼개놨어. 그래서, 전쟁의 신, 아름다움의 신, 사랑의 신, 질투의 신, 막 이래가지고, 그 말은 뭐예요? 신 없다는 말입니다. 신들을 전부 인간 차원으로 내려가지고, 신들끼리도 질투하고 싸우고. 그러니까, 신이나 인간이나, 하나도 다를 거 없다는 사상을 심어주는 것이 헬레니즘입니다. 결국 그거는 신 없다. 그러나 성경 사상은 뭐예요? 신 있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 사상은 뭐냐면 신들이란 건 없다. 그런데 뭐는 있다? 진리는.
그 진리를 그리스 사람들은 로고스라고 그랬습니다. 로고스. 로고스. 사실 이 말씀이라고 번역된 것이 바로 로고스를 말씀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 사람들의 생각, 사고방식 속에서 지금 요한이 가르쳐주고 싶은 하나님, 사랑을 가장 잘 대표하는 말이 무슨 말이라? 로고스야.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리스 사람들을 위하여 그리스 사람들에게 이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소개하기 위하여 그리스 말을 빌린 것이 로고스야. 그 로고스. 그래서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다. 너희들이 말하는 그 로고스, 나도 인정한다. 이제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로고스가 모든 것의 시작이었다. 시작이었고 그 로고스로부터 모든 것이 나왔다. 비슷해져요, 안 해져요? 그런데 그 로고스하고 하나님의 뜻, 말씀,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다예요. 로고스에는 뭐가 없게? 사랑이란 개념이 없어. 그래서 사도 요한은 헬라말 로고스를 빌려가지고 그 로고스가 사랑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생명이라는 것을. 헬라 사상에는 사랑 없고 뭐도 없어요? 생명도 없고 진리만 있는 거야. 진리. 그래서 사도 요한은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런 거예요. 진리만이, 그 이치만으로는 부족하다. 여기에 뭐가 있어야 된다? 생명. 그러니까 이 그 유명한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토, 소크라테스보다 이 이스라엘의 어부, 공부도 못한 어부가 한 차원 더 높은 거죠. 왜 높은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이 사랑이 빠지면 결국은 성경이라는 것은 뭐가 돼버려요? 사랑이 빠져버리면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이 뭐가 돼버려? 율법이 돼버리는 거예요. 네, 사랑이 빠져. 법하고 사랑하고는 거리가 좀 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사랑이 들어가면 그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 곧 율법, 계명은 그게 약속인데, 사랑이 빠지면 그것은 계명, 율법이 돼버리는 거죠. 즉 명령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면을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을 보면 그런 그 생명을, 사랑을 특히 강조하고 그것을 가르치는 말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그 세 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상당히 거의 같은데, 요한복음은 그 세 제자하고 상당히 다른 차원.
그래서 요한복음은 좀 특별한 그런 복음입니다. 왜? 특히 마태복음 같은 것은 유대인들에게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설득하려고 하기 때문에 대상이 좀 다르죠. 특히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상당히 헬라적이야. 그래서 아마 열두 제자 중에 제일 옛날 우리 한국말로 하면 신식 제자지. 가장 헬라 사상에 익숙하고. 자, 그래서 이제 다른 복음을 보면 사랑, 생명, 영생, 진리 이런 말이 거의 잘 안 나오고 그냥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제 이것만 하는데 이 사도 요한은 다릅니다. 자, 이제 한번 봅시다. 그가, 자, 여기 그가 하는 게 뭐게, 이 그가.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그가가 뭐예요? 말씀이죠. 로고스다. 그래서, 로고스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 로고스로부터 지연받았다. 이게 지금. 그래서, 우리 기독교계에서는 빅뱅 학설을 거의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학계, 전체 물리학계에서 빅뱅 학설을 주장하고 있는데, 그건 거의 모든 학자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있고, 거의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이 빅뱅 학설이 이 성경과 맞아떨어진다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물이 그 말씀, 그 생명 에너지, 그 로고스로 말미암아 지연받았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로고스가 없이는 만들어진 것이 없더라. 물리학적 맞는 말이다. 그렇죠? 그 에너지가 없었더라면 이 우주에는 어떤 물체도 존재할 수가 없었다. 자, 이제 여기서 요한의 특징이 나타나는 겁니다. 너희들이 말하고 있는 그 로고스 안에 뭐가 있었다? 생명이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 이제 그리스 사람들에게는 이 생명이라는 개념은 잘 몰라. 왜? 그리스 사람들은 생명이라는 것을 모르고 생명 대신에 자 사도 요한은 우리가 살아 있는 것은 그 로고스 안에 있는 생명 때문에 살아 있다. 그리고 그 생명은 사랑이다. 이제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서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는 것은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뭐 때문에? 생명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 사람들 뭐라고 가르쳤어? 이제 이게 아리스토텔레스가 만들어낸 학설이에요. 우리 사람이 살아있는 것은 그 로고스로부터 오는 생명이 아니라 무엇이다? 혼이다. 그래서 그 헬레니즘은 혼설이라고 합니다. 혼생명설이야. 그렇죠? 즉, 혼이 뭐냐? 모르겠다, 하여튼. 그런데 혼이 있으니까 우리는 살아있다. 그래서, 그리스 철학은 혼생명설. 자,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은 뭐예요?
말씀 생명.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은 그리스 사람들이 혼생명설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그 이유는 뭐냐면 요한이 말하는 것처럼 그 로고스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몰랐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생명이 올 데가 없는 거야. 생명이 올 데가 있다면 로고스밖에 없는데 그리스 사람은 로고스로부터 말씀으로부터 생명이 오는 것은 몰랐으니까 로고스는 로고스고 생명은 생명이고 따로 놀아버린 거야.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은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우리를 살아있게 하는 것은 로고스는 아니고 무엇이다? 혼이다. 근데 사도 요한은 뭐를 가르치는 거죠? 말씀, 네. 말씀 생명서를 가르치고자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 사상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 세상은 이 그리스 문화의 세상이에요. 헬레니즘은 계속 그 알렉산더 대왕 때부터 이 지구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학술 분야, 철학, 과학 다 헬레니즘의 뿌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헬레니즘의 가장 특징은 뭐냐 하면 혼생명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막 거의 95% 이상은 다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는 뭐다? 우리 속에 존재하는 원이다. 그런 식으로 하면 뉴 스타트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뉴 스타트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병 걸려도 병 날 수 없습니다. 왜? 여러분이 병 걸려도 병 나을 수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사랑이 있어야 되고, 그 사랑이 생명이라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나을 수 있지. 예. 네. 그게 없고, 그냥 내 혼이 난 있다면, 그 혼이 바로 누군데? 난데. 그렇죠? 근데 내 병 나면 어떡하게? 나는 어쩔 수 없잖아. 그래서 이 뉴 스타트를 여러분이 깊이 깨달으면 이 혼생명설. 그래서 이것을 혼생명설을 영혼불멸설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불멸설. 혼은 불멸이다. 불멸은 뭐만 불멸이에요? 불멸은 생명만 불멸입니다. 왜 생명은 불멸이에요? 생명이기 때문에. 네. 생명은 없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뜻은 영원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뉴스타트에서는 혼생명서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혼생명서 받아들이면 헷갈려 버려. 다 뭐가 뭔지 모르게 돼. 그래서 혼이란 것은 뭐라고 설명을 제가 드렸나요? 여러분 기억하실는지 모르겠네. 혼이라는 것은 이상구의 혼,
이상구가 혼을 팔아 자기의 혼을 팔아먹었다 혹은 영혼을 팔아먹었다는 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할 수 있어요. 어떤 경우에 할 수 있어요? 어떤 누구라 그럴까? 지금 세계에서 최고 부자가 누구요? 빌 게이츠인가? 빌 게이츠가 나한테 와서, 야, 이상구 박사, 내 재산 반을 잘라서 줄 테니까, 지금까지 가르친, 당신이 가르친 뉴 스타트는, 그거는 진실이 아니라고 얘기하시오. 그럼 내가, 와, 그 돈이 좋아가지고, 그걸 받고, 아, 지금까지 제가 가르친 뉴 스타트는 그거는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러면 그게 이상구가 뭘 팔아먹은 거예요? 자기 영혼을 팔아먹은. 그런 면에서 혼이에요. 그건 뭐예요? 이상구의 사상, 이상구의 신령, 이상구의 가르침, 이상구의 인격, 이것을 다 팔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은 그런 거지. 그리고 이상구가 어느 날 죽었다. 그러나 이상구의 혼은 아직도 살아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렇죠? 왜? 이상구가 가르친 가르침은 아직도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그래, 그분이 가르친 것은 진리였어. 그건 안 죽는다. 그런 거를 자꾸 이상구의 그 혼이 속에서 이런 건 아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상구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배우신 이 성경 사상. 그래서 이 성경 사상은 최고의 헬라 사상, 이 지구상의 최고 사상보다 한수 뭐예요? 한수 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리스토텔레스처럼 공부를 안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으면 아리스토텔레스보다 한수 위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로고스 안에,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무엇이라? 빛이라. 빛은 에너지를 뜻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로고스로부터 받은 생명, 에너지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 2, 3, 4절까지 하면 모든 철학은 끝내버립니다. 아시겠죠? 이 세상의 어떤 사상, 철학, 이 앞에, 이 네 절만 하면 끝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조금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다른 마가나 마태나 누가에는 이 생명이라는 단어나, 빛이라는 단어나, 이런 게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이게 고차원적이고 추상적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자, 여기서 빛이, 이 생명이 빛이다. 그러면 여기서 어두움이 나옵니다. 어두움은 뭐겠습니까? 사망입니다. 자, 빛이 생명이 사망에게 빛이 돼.
사망이 깨닫지를 못하더라. 자, 아직도 이 하나님은 사랑이란 말은 지금 아직도 안 나왔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운 대로 하면 이 빛은 뭐예요? 생명인데 그 생명의 본질은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무조건적 사랑이 조건적 사람들, 조건적 사랑이 스트레스를 낳지 않습니까? 그 사망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조건적 사랑을 조건적 사람들에게 가르치니 그 조건적 사람들이 무조건적 사랑을 깨닫지를 못하더라. 이 말입니다. 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태어났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이 요한은 지금 요한복음을 쓴 자기를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 요한복음을 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고, 지금 요한이 지금 예수, 그래서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태어났는데 누구 시대? 예수님의 시대에 태어났는데 그 사람 이름이 요한이었더라. 그 요한으로부터 예수님이 세례 침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 또는 침례 요한이라고 부르는 사람인데 그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다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아시겠죠? 다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는 정해져 있게, 안 정해져 있게? 정해져 있습니다. 오실 때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때를 예언한 것을, 예, 네. 그 때를 그 예수님이 오실 때를, 정해진 때를 예언한 것이 한 선지자가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사람. 그래서 그 때를 무슨 때라고 부르게? 정한 때라고 부른다. 8장. 다니엘에게 보여준 환상. 여러분 아직도 다니엘서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차원이 안 됐어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성경을 조금 더 익숙하게 좀 배우고 하면 이 다니엘서로 들어가면은 이 세상 역사가 나옵니다. 아시겠죠? 놀랍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역사적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역사적 예언이라기보다 시간표 예언이에요. 시간표 예언. 그래서 2300년이 지나면 어떤 놀라운 일이,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그것은 끝날에 어떤 때? 정한 때. 영어로는 appointed time. 미리 하나님이 정해놓은 때.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정해놨게 안 놨게? 그건 안 정해놨습니다. 아시겠죠? 안 정해놨어요. 그래서 아무도 예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사실은 예언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다니엘도 예수님은 재림하신다는 예언은 했지만은
재림하실 때는 예언 안 했어요. 그 다니엘 선지자는 무슨 때를 예언한 거요? 예,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실 때를 그때는 정한 때라 말이에요. 정한 때. 그걸 보면 이 환상은 또 세상 언제? 세상 끝에. 세상 성경에서 세상 끝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는 때를 세상 끝이라 그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유명한 예언, 이 성경에 나타나는 예언 중에 제일 시간적으로 긴 예언, 2300년이나 걸리는 예언을 설명할 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뭐 상세하게 들어가 봐야 여러분에게 뭐 감동을 줄 만한 얘기는 안 해요. 얼마나 이제 이거를 이 2300년 예언 또는 490년 예언 이제 이런 걸 배우면 여러분이 이 감동적인 사랑을 느끼지는 않지만 뭐는 느끼냐고 하면 이야, 성경이란 게 이렇게까지 장래 시간표도 미리 하나님이 예언해서 우리 인간들로 알게 하여 주시는 이런 놀라운 책이구나. 이거는 막, 여러분이 배우시면 진짜 입이 딱 벌어집니다. 와,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도 예언이 돼요. 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래서 이 땅에 소위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돼요. 그것을 우리가 은혜 왕국이라 그래요. 아침에 말한 무슨 나라? 돌나라. 돌나라가 그때 건설돼요. 그래서 이 돌나라가 건설되니까 사단은 또 이 돌나라를 없애려고 막 핍박을 하고 이제 그까지 다 예언이 돼 있어. 그러나 뭐는 예언이 돼 있지 않다? 언제는 그 무슨 때는 예언이 돼 있지 않다? 재림하신 때는 예언이 안 돼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그거는 예수님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 안에 있는 것이니 너희는 알 바가 아니다. 그러니까 알라고도 깐죽거리지 마라. 내가 알아서 할 얘기인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들이 하나님 분명히 그렇게 얘기해 놨는데도 그 언제 재림하자 날짜 계산한다는 사람 많습니다. 참 그 사람들은 성경을 어떻게 보는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분명히 성경에는 깐죽거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깐죽거리지 말라는 단어는 사용 안 했습니다. 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한 것이니 너희가 알 바가 뭐예요? 근데 이 말이 바로 깐죽거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거를 알아내려고 그렇게들 애를 써요. 그래서 이거를 알아내려고 애를 쓰고 시대적으로 계산을 해 나가는 사람들을 소위 신학자들은 그 사람들을 세대주의자들이라고 부릅니다. 세대주의. 성경을 세대주의적으로 보는 사람. 또는 시한부 종말론자. 그래서 다니엘서나
특히 요한계시록. 이게 이제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거를 너무 시대적으로만 본 사람, 이 세대주의.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구약시대 모든 선지자들은 예수님이 오신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예수님이 태어나기 몇 달 전에 태어난 사람이 요한이야.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 그래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양이다 하고 제일 이제 이거는 금방 예언한 거예요. 저분이 바로 저분은 봐라. 저분이 바로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오신다고 예언을 하던 그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양 예수다. 그래서 선지자는 침례 요한으로서 끝난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예수의 초림을 예언하는 것은 세례 요한, 침례 요한으로서 끝난다.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과 선지자는 침례 요한 때까지 이렇게 그러고 났는데 이제 재림을 예언한다고 난리를 치다가 한 번 쳤어요. 1800년대 초에. 참 기독교의 역사는 참 흥미진진합니다. 자, 그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이 증거하러 왔으니 뭐에 대하여? 그 빛에 대하여. 생명에 대하여, 무조건적 사랑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합니다. 그는 침례 요한은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그분이 왔음에 자기 백성이 이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현재 예수님 이야기야.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그 예수, 그 빛 되시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즉 조건적 하나님이 아닌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자를 그 이름을 믿는 자, 즉 예수, 예수라는 말은 이브리 말로 구원자라, 메시아라는 말. 그리스도는 헬라말로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더라. 어떤 자들이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예수를 믿는 자들은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뭐가 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권세라는 말 좀 참 싫어요. 이 권세는 영어로 하면 파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힘을 얻었다 이 말이에요.
믿으면 예수께서 그 말씀이 그 로고스가 뭐가 된다? 아, 육신이 된다. 이거 참 로고스는 에너지입니다. 그렇죠? 자, 이 에너지가 뭐가 돼? 육신, 몸. 몸은 뭐예요? 몸은 물질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M. 이게 누구 공식이에요? 아인슈타인 공식입니다. 로고스가 말씀이 육신이 됐다. 이건 아인슈타인 공식. 그대로 맞는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돼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그 은혜. 이제 은혜란 말이 등장합니다. 그렇죠? 그건 은혜는 바로 뭐라고? 무조건적 사랑.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므로 그 은혜와 진리가 빛이요. 생명이야. 그렇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로고스다. 그 로고스는 진리다. 그 진리는 빛이다. 그치? 그리고 그 진리는 진리가 그 로고스가 인간의 몸으로 오신 분이 예수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독생자다. 그 예수 안에는 그 생명이신 예수, 로고스이신 예수, 빛이신 예수 안에는 은혜, 무조건적 사랑과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사도 요한, 요한복음 1장 14절까지는 다 무슨 얘기예요? 자, 이게 뭐다, 이게 다? 이게? 네? 로고스다. 이 로고스는 빛이요, 뭐라? 진리요, 은혜요, 생명이요. 이것이 바로 몽땅 뭐더라? 하나님이더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요한복음입니다. 거창하죠. 진짜 거창합니다. 마테나, 아가나, 누가는 이렇게 이런 그림은 안 보여줘요. 참, 요한복음은, 생명과 진리와 빛과 은혜와, 사랑과, 이것을 다, 굉장히, 이런 추상적인 면을, 놀랍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잘 배우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저도 어저께도 요한복음 그렇죠? 새 포도주, 묵은 포도주. 돌? 아, 이게, 예. 참, 요한복음 아주 깊어요. 깊은 걸 깨달으면 참 마음의 기쁨이 오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궁금하신 거 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을 쉽게 해드리죠.
제가 설명해드리면 다 쉽습니다. 네. 자.